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6월 1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번 10월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서 플러스형 모델의 긱벤치 6 벤치마크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고 공개된 벤치마크를 확인해봤을 때 스냅드래곤도 아니고 엑시노스도 아닌 디멘시티 9300 플러스 칩셋이 탑재가 되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펌웨어가 개발 중인 부분이 삼성 공식 OTA 서버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이 먼저 포착이 되었으며 기본형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Z 폴드 6 울트라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갈 텐데 며칠 전 소식에선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6 울트라형 모델이 중국에선 SM-W9025로 중국 상류층 소비자들한테만 판매가 되는 W25 심계천화 시리즈로 10월경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모델의 명칭은 갤럭시 W25 울트라라는 네이밍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IT울츠가 아이스유니버스의 웨이보를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실제로 Q6A 코드명을 가졌던 울트라형 모델은 삼성의 W25 모델이 될 것이고 이는 폴드6 슬림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폴드6 슬림형은 SM-F958N이자 SM-W9025이자 갤럭시 Z 폴드6 울트라이자 W25 울트라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 루머 내용과는 다르게 아이스는 이번 폴드6 울트라 같은 경우 폴드6보다 더 얇고 화면이 더 클 것이며 티타늄 프레임을 채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만 단독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 중국 기준으로 이번 9월 또는 10월경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폴드6 울트라형 모델 같은 경우 이번 언팩을 통해 원모씽 개념으로 발표만 하고 출시는 몇 달 뒤에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웨이보에선 일단 이번 폴드6 울트라는 폴드6의 두께인 12.1mm보다 더 얇은 만큼 S펜 사용은 불가능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모델이 가칭 폴드6 슬림형이 될 것이라는 것뿐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업데이트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6와 폴드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 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폰의 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통신사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40만원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대신 이번에 출시될 삼성 웨어러블 제품들 그러니까 버즈3나 워치7 갤럭시 링과 같은 제품을 폰의 달인 사전 예약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